스타크하우스 스테이트먼트입니다. 워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값으로 할당한 다음에 이 워드에 있는 각 더블에 대해서 이 값을 할당 출력하라는 문장이죠. 이렇게 출력이 나와 있습니다. 이 경우 가로로 빼길 경우에는 이렇게 또 다르게 출력이 됩니다. 그리고 밑에 있는 그 for 문장 속에 if 문장을 또 집어넣은 일종의 복문이죠. 복문 형태에서 w가 4보다 length가 4보다 클 경우에는 제로 자리에다가 w를 집어넣어라.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나오죠. 이거 살아오지 말고 6으로 합시다. 6으로 하고 그리고 워드 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포 문장 속에 if 문장이 들어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따라서 다릅니다.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언어 자체의 어떤 결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빼게 되면은 무한 루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포 문장과 while 문장의 차이점인데 while 문장은 조건이 true인 경우에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while 문장이고 for 문장은 iteration이죠. 그러니까 0, 인덱스 0, 1, 2, 3, 4 이렇게 인덱스 끝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돌아가는 것이 for 문장이잖아요. 그게 for 문장과 if, while 문장의 차이점인데 이렇게 리스트 값을 준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에 다르게 무한 루프로 무한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. 무한 반복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다운되겠죠. 포 문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.